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문재인 얘기 좀 그만 좀 해. 아유, 문재인 얘기 말고도 할 얘기 많잖아.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 그리고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잖아. 여러 차례. 한두 번이 아니야. 잊혀진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기. 아, 그 건들지 말라고. 아, 듣기도 싫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니, 예,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예, 제가 입을 가만히 놔둘 수 없도록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합니다. 잊혀지고 싶다는 사람이 전국에다 대고 큰 확성기로 계속 빅마우스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말이죠. 이런 걸 했어요. 최강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김희교 광대 교수가 쓴책 제목이 짱깨주의의 탄생. 참 제목, 책 제목도 야리꾸리합니다. 저희가 중국, 이제 중국 사람은 중국인, 뭐 이렇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건 중화주의, 이렇게 점잖게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중국인을 낮춰 부를 때는 꾀놈. 이렇게도 하고, 짱깨. 그래서 중국 중심주의를 아주 경멸스럽게 말하면 짱깨주의가 되는 거죠. 짱깨주의. 근데 이제 짱깨주의의 탄생. 중국을 낮춰보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어떤 세계적인 그런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파헤친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칠게 말하면 중국을 비판하는 그런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언론들을 거꾸로 에이 나쁜 놈들 중국이 너희들한테 뭘 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해. 중국은 그렇지 않아. 잘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책의 기본 프레임입니다. 짱깨주의의 탄생. 중국을 경멸하게 경멸스럽게 보기 시작한 것은 서양 사람들이다. 거기에 편승하지 마라. 한국은 중국을 내재적인 접근을 하는 중국을 편드는. 이 김희교 교수는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复旦대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复旦, 중국의 复旦대에서 중미 역사, 미중 역사를 전공을 했으면 당연히 중국 편에서 받겠지요. 미국 편에서 받겠습니까? 미국 편에서 받려면 미국 가서 박사학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념의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념, 진실, 국익, 실용. 이념, 진실, 이념, 진실, 국익, 실용. 본인이 떠올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습니다. 이념, 진실, 실용, 국익. 아, 이거 나쁜 말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이거 추구해야죠. 근데 말 속에 뼈가 있는 겁니다. 언중유골. 이게,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다소 또는 북한 쪽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북중러, 이쪽,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본다면 북쪽과 서쪽, 그쪽 방향으로 경도돼 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 방향, 남쪽, 동쪽,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중일. 이제 그쪽으로 문재인이 이러고 있었다면 윤석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속으로 부글부글부글 끓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은근히 윤석열 등짝 스매싱을 하는 겁니다. 이념, 그래, 너 이념, 그래.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 이념 있는 건 알겠어. 그렇지만 그 이념에다가 국익도 생각해야 되고, 실용 노선도 뭐 걸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걸 합니다. 거기다 진실도 집어넣었어요. 자기네들이 하면 진실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진실이 아니고, 뭐 거짓인가? 자기네들이 하면 실용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 하면 비실용인가? 아무튼 본인의 주관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다라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평가입니다. 문재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윤석열 외교정책을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짱깨주의의 탄생, 이 책에 대해서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매우 논쟁적입니다.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 속에는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윤석열 새로운 정부는 다양한 관점이 아니라 어느 일방적인 관점, 그러니까 왜곡된 관점, 일방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내 후임자여.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지. 라는 말을 문재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이라는 건 뭐냐? 북중러의 경도된 관점을 뜻하는 거예요. 왜? 한미일은 워낙이 가까운 동맹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가까이 가는 것은 그것은 일방적인 거다. 문재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처럼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김정은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라고 본인이 자화자찬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 한국 언론 등이 중국을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서구식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이다. 그렇게 이 짱깨주의 탄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고양된 혐중 정서의 밑바탕에는 전후 체제의 위기와 미국의 획기적 체제 기획이 숨어 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을 싫어하는 그 정서의 밑바탕에는 미국의 획기적 체제 기획. 뭔 말입니까? 획이 돌아간다는 것. 체제적 기획. 뭐 음모가 있다 이런 뜻이죠. 중국을 미워하도록 전 세계 여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미국의 음모가 있다. 뭐 그런 뜻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짱깨라는 표현 역시 서구 인종주의가 지닌 혐오를 그대로 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 추천이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왜 책을 소개해? 지지하니까 소개했겠죠. 다양한 관점을 볼수 있다고 소개한 것이죠. 앞뒤 틀린 말씀을 하셔. 안 그렇습니까? 책을 소개했다는 건 사서 보시라는 거고, 그 책을 보면 일방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뭐또 지지하는 건 아니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알다가도 모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투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 출신 제가 봤을 때 정말 빈정상하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세상사를 언론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론이 전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뇨. 아니,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건, 우리가 뭐 한국 기자가 시진핑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그 대답 들어서 기사 씁니까? 우리 김정은한테 물어봐서 대답 들어서 기사 씁니까? 아닙니다. 청와대 발표를 보고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진실이 아니라니. 한중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누구를 취재해서 기사를 쓴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 청와대 수석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걸 보고 기사를 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언론이 전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언론이 뭘 보고 전했는데? 청와대 발표, 청와대 취재로 전했는데, 그러면 청와대가 언제나 진실을 말해왔던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님?
아, 그래요? 그래요? 청와대 원전은 진실을 말했던 건 아니로군요. 거기 휘둘리는 언론이 바보 같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 그래서 기사를 쓰고 나면 이튿날 백악관이, 아, 그런 일 없었어. 또는 전혀 반대 방향에서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청와대 사람들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언론이 항상 진실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우리 후배 기자들, 정말 이런 걸 보면 울화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이제 여기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못마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건 뭐냐?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있는 그런 구성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유, 그런데 왜 들어가고 이렇게 못마땅하던 차에 이제 이런 책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국익이 중요하다, 실용이 중요하다, 진실을 뭐 어쩌고 뭐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된다. 다 하나만한 소리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펼치는 외교 정책 매우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중국에 경도돼 있는 친중 정책이라고 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책 부제가요.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언론 등이 서구의 인종주의 등을 바탕으로 중국을 반중 혐오 대상으로 키웠다라는 게이 책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한 셈입니다. 잊혀지고 싶다고 그랬으면서도 계속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아, 그래. 뭐, 10번 양보를 해서 마당에 풀 뽑고, 뭐, 동네에 나가서 그 애완견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 주민들하고 뭐, 눈인사하고, 뭐, 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뭐, 막걸리를 한잔 먹든 말든 그런 소소한 일상을 거기 같이 있는 비서들이 이제 가끔 트위터에 올리는 거. 아,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잊혀지고 싶었다고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했던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그래서 그것도 현직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정신세계가 어떤가 궁금하게 됐는데, 이제 은퇴한 다음에도 역시 도대체 어떤 심사로 요즘 지내고 있는 거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